이한우 선수도 지난 시즌 광주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고요. 네. 수원삼성에 와가지고 오늘 첫 출장을 하는데 뛰었습니다. 장우익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자 일단 걷어냅니다. 라스 적극적으로 수비를 펼치는데요. 자 다시 자 들어가는데요. 라스 아직까지는 지금 수원삼성의 이한우 선수가 라스 선수를 제대로 잡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자, 또 한 번 붙었어요. 자. 그렇죠. 네. 네. 검증이 된 선수니까요. 컨디션만 그대로 잘 유지가 된다면 수원삼성에도 아주 큰 힘이 될 불투입니다. 니실라 따라갑니다. 장우이 넘어지면서 니실라 장우이 받아줬어요. 네. 장우이 살려냅니다.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. 장호익이 올라왔습니다. 장호익의 크로스 아주 강하고 깊었습니다. 어 뭐예요? 어, 넘어. 아 심판은 내 파울을 걸었고요. 네. 이승우 뛰고요. 이승우가 오른쪽으로 합니다. 이승우의 선택. 자 끌어내고 갑니다. 자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승우, 자 이승우 갑니다. 넘어지면서 부태클이에요. 이승우 선수가 폭풍질주를 해봤습니다만은 민상기에게 막혔습니다. 자, 이승우가 드리블을 치면서 끌고 갔는데요. 오른발을 쭉 뻗으면서 먼저 밀어내고 있는 민상기. 아 민상기 선수 지금 태클은 100점짜리죠. 네. 자리에 구애받지 않고 저렇게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면은 수원 삼성의 수비가 흔들릴 법도 한데 튼튼하게 잘 막아주고 있는 수원 삼성의 수비 선수들입니다. 네. 자, 주심의 1승에 올렸습니다. 시즌 첫 번째 수원 더비에서는 홈팀 수원 삼성의 1대5로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첫 승 홈에서의 승리 홈팬들 앞에서 멋지게 만들어냅니다.